그렇다고 해서 뒤꿈치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짜세 가지고. 너 오늘 내 차는 망하게 하려고 그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의 유동석 씨입니다. 15년 동안 같이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유수은 코치님 모시고 교육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 유수은 코치님이 특별한 걸 알려주실 거죠? 네. 네. 팁. 이 팁 말고 배드민턴의 꿀팁 그걸 하는 이 팁 뭐예요? 이잖아 찍어주는 거 그 팁 말고 배드민턴 꿀팁 여러분들이 종종 가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서비스 리시바 서비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받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좀 표현을 하느냐 서브예요? 아니면 리시버예요? 리시버요. 아, 서비스 말고 우리 배드민턴의 아. 시작 아, 서비스 리시브. 네, 그렇죠. 아, 서브 리시브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하면은 라베루가 있어요. 라베루? 라베루가 뭐죠? 레벨. 아, 레벨. 네. 저 요즘 혀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보는데 아. 라베루가 있는데 네. 그 레벨이 네. 보통 급수라고 많이 하는데 네. D조 초심들은 요 정도 서 있고. 초심들. D조 초심들. 네. 오케이. 아, 그렇게. 그렇게 서 있지 않는데 이렇게 서 있지 않나요? 아니지. 아니 그건 여자들, 그건 여자들. 네. 남자들은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여자들은 좀 더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C조 정도 되면 한 발 조금 더 당겨요. 네. 한 발 좀 이 정도로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조 되면 한 이 정도. 이제 좀 A조 된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 있게 여기 이 선까지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엘리트들. 그렇지. 닦아주고. 이렇게 서야 돼. 근데 왜 닦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손발 왜 닦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니 여기 닦아야 돼. 아 그렇지. 알잖아. 아 알죠 알죠. 그렇지 아니. 아니 그렇지. 이거 해야지. 손을 지르고. 그렇지. 롱 네. 서비스 받느냐 숏 서비스를 받느냐 어쨌든 리시버잖아요. 이 발의 형태가 왼발이랑 몸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브는 대각선 넣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빳빳하게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급수랑 상관없이 왼발하고 무릎만 바꿔주면은 뭐 초심자든 D조든 어느 급수에서도 다 자신감 있게 이제 선수들처럼 엘리트처럼 붙어있을 수 있어요. 왼발의 변화를 약간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사선. 그렇다고 해서 발만 돌리고 무릎을 펴고 있으면 안 돼요. 무릎을 굽혀주고 있어야 돼. 요렇게. 무릎을 굽히고 그립은 저 같은 경우는 백 그립으로 많이 잡고 있어요.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죠. 예? 천천히. 그렇지. 너무 빨라요. 자, 첫 번째. 그 라벨과 약간 좀 A조. 다리 형태는, 왼발의 형태는 약간 사선으로 네. 서주고. 사선으로? 왜 사선으로 서요? 왜 사선으로 서냐면은 직선으로 서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는 템포가 늦어져요.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저도 선수할 때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어요. 이렇게 쓰래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세한 건 전 잘 몰라요. 그냥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써! 그랬어요. 우리 약꿈치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탄력을 받기도 하겠죠. 뭐 처음 나가게 생겼어요? 그 구독자분들 많이 빠져나가실 것 같은데? 다시 네. 죄송합니다. 왼발을 약간 사선으로 돌리고 왼발이 사선으로 됐으면 오른발도 왼발의 위치에 사선으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아, 같이 이렇게 그렇죠. 왜 사선으로 서 있으면은 이게 같이 사선으로 안 서 있으면 뒤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 우리가 알겠습니다. 뒤로 나갈 때 무슨 스텝을 써야 돼요? 사이드 스텝을 써야 돼요. 사선으로 서 있어야 사이드 스텝으로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왼쪽 무릎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야 돼요. 저를 가르쳐준다는 생각을 한번 알려주시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그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뒤꿈치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렇죠. 어, 그렇죠. 뒤꿈치 떨어져 있어야 돼. 백그립 유지하고. 정갈 자세.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몸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려 있어야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 리턴 속도나 뒤로 나갈 때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겨요. 어. 근데 무릎이 펴져 있거나 발의 목이 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리턴도 둔해지고 뒤로 나갈 때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직선을 보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이 정도로 많이 돌리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좀 편해지면은 약간 이 정도로 조금씩 돌려줘도 돼요. 여기서 보면은 저쪽 사이드 라인이죠. 그러네요. 엔드 라인 저쪽. 네네. 거기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눈빛이 또 달라져야 돼. 눈빛이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돼. 네네. 도끼가 살아 있어야 돼. 어? 저 새끼 오늘 죽었다. 저 새끼 오늘 죽었다. 라켓은 네. 약간씩 좀 수전 찍는 사람처럼 좀 흔들어도 돼요. 어. 그래야 탄력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무 이게 좁은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좀 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도로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백그립 잡고 네.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이쪽으로만 넣지는 않잖아요. 네. 어디로 넣어? 이쪽으로도 넣겠죠. 이쪽으로 넣으면 땡큐예요. 땡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립만 포인트로 바꿔서 저쪽 백쪽으로 상대방 백쪽으로 바로 그냥 밀어주거나 떨어뜨려주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저쪽으로 넣으면 바보예요. 서비스를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넣어주, 거의 대부분 거의 이쪽으로 넣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백그립 잡고 직선으로 많이 밀어주면 좋죠. 다시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사선. 사선 쓰고.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이. 뭐가요? 저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서브를. 응?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딱. 네. 자, 제가 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서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차가 나가는 거나 뒤로 차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서비스가 우리가 떠서 오지 않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낮추고 있어야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서 있으면 안 된다. 낮추고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서비스가 그렇죠.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좋네요. 좋아요. 그런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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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좋아요. 룸 서비스가 왔을 때 아웃을 판단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룸 서비스 이제 감이 없단 말이에요. 뭐 아웃 때도 막 다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텝을 사이드 스텝을 한번 밟고 스윙을 하는데 공이 내 뒤로 넘어갔어. 그럼 아웃이에요. 공이. 인대면 어떻게 해요? 어?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수 뽀롱 주고. 뽀롱 맞아서 여기 맞으면 에이씨 그냥 주면 돼요 그냥.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아웃이에요. 저는 아웃을 그렇게 판단해요. 넘어갔을 때. 사이스를 밟았을 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보폭이 작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한 번 밟고도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 밟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기준이 뭐예요, 대체? 이것 좀 애매한데요? 기준은. 너무 내 차를 망하게 하려고 그냥? 기준은. 망하게 하는 게. 기준은 내가 사이드스텝을 한 번을 했어. 두 번을 했어. 근데 내가 스윙이 들어가는데 내 뒤로 아직도 넘어가고 있어. 그럼 아웃이야. 내 기준이. 아웃이다. 무조건 내 뒤로 넘어가면 아웃이야. 내 뒤로 그렇게 넘어가면 판단. 아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한다. 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시죠. 네, 조금 뭐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렇게 또 판단한다니까. 네. 아, 참,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끝나지 않네. 끝나지 않네.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정도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롱 서비스나 숏 서비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저 사람이 숏 서비스 넣는지 롱 서비스 넣는지 타이밍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뒤로 나가거나 앞으로 들어오는 리턴 속도나 뒤로 차고 나가는 순발력이 훨씬 더 센스가 있게 생기는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네. 롱 서비스 표현, 숏 서비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렇죠. 그럼 뭐, 네. 뭐. 어쨌든 많이 해봐야 돼, 그냥. 배드민턴. 모든 운동이 똑같아. 어쨌든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돼. 반복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렇지. 반복된 경험을 많이 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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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한 가지 틀려야 돼. 게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올바른 자세로 해야지. 아, 또.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또 경험을 많이 해야지. 올바른 자세로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올바른 자세로. 아, 상대 스윙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죠. 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죠. 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은 백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이쪽. 그렇죠. 올바른 자세로 치기 위해서. 왼발을 틀어온다. 이쪽으로 틀어주고 앞이든 뒤든 차고 그렇죠. 뒤로 차고 나갈 수 있게 몸의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끔 입을 백그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유수호 코치님과 함께 서비스 미시고 대응하는 방법 간단한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팁 하나로 게임할 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서비스 리시버에 대해서 부담 안 갖고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 유승훈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